특례시 인구 기준이 4년 전 100만 명으로 확정되면서 특례시 지정에 고배를 마신 청주시가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도전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관련 법안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력 결집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성홍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청주는 인구 88만 도농복합도시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국 네 곳의 특례시가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수도권 세 곳과 지방에선 경남 창원시 한 곳뿐인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청주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청주시는 부시장을 한 명 추가로 두고 3급 직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지 전용 허가, 물류단지 지정 등 인허가 행정 권한이 확대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한정돼 청주시는 이를 50만이나 80만으로 낮추고 인구수 외에 행정 수요와 면적도 고려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 100만을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 비수도권에 전주나 천안 같은 다른 지자체와 협조해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 개정에 앞서 예상되는 걸림돌은 도내 타 기초지자체의 반대. 전임 한범덕 청주시장이 특례시 지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도내 타 지자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고 충북도 역시 불편한 내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청주 지역구 의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란 겁니다. 그 법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볼 텐데 시발전을 위해서는 예외가 가질 거 있습니까? 청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협치로 특례시 지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